네,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B0, B- 정도 B-. 졸업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순급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회자님, 왜 명곡을 숨어서 듣습니까? 노래가 네. 몇 개 있어요. 아, 보헤미안 랩소디. 아, 보헤미안 랩소디. 요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저도 뭐 사표를 한번 실제로 내봤고요. 어, 내보셨어요? 네, 제가 근데 복직을 해서도 사표를 이렇게 품고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품고 다니셨군요. 아, 맞아. 다른 진로를 혹시? 그냥 변호사 하면서 잡지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80년대에 했었어요. 네. 잡지사. 어. 탕수육에 찍먹포와 부먹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네. 소스에 찍어 먹지도 않고. 어, 예. 그냥 볶아 드세요? 간장에 찍어 먹지. 아, 간장에 찍어 드세요. 차츰 킹메이커라는 그 옹에게 그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제가 그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워가게 여러분들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이 대전, 충남, 뭐 세종 이 지역은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부친부터 아버지부터 한 500년간 살아온 지역입니다. 500년간. 네, 500년간.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까지 논산군 노성면에서 계속 배를 이어서 500년간 살아오셨고, 할아버지가 지금 세종시인 연기로 자녀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돈을 좀 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지금 이제 세종시 옛날 연기에 그 연남 초등학교라는 데 나오셨고.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부터 다시 공주로 건너가서, 옛날에 학교들이 이제 네. 중고등학교들은 공주에 많이 있었거든요. 아우, 공주로 또 건너가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릴 때 방학하면은 그냥 공주의 큰 집에 그 방학만 하면 이제 왔던. 아, 공주에 계셨을까요? 기억이 나고. 저희 그 집안이 오랜 세월 이렇게 뼈를 묻고 산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토의 중심이고 또 행정의 중심이고, 앞으로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미래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D-100일에 오늘 우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세종시로 해서 또 이 과학기술의 중심인 대덕을 방문하게 됐고. 네, 연구단지 다녀오셨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요, 또 이 충청의 미래인 이 청년 여러분들을 오늘 뵈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행보고, 오늘 하여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그 좀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청문회 하듯이 답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리게 한 거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여기 대전 고등검찰청에 1년 근무를 했고요. 또 2008년도에는 논산지청장을 하면서 대전을 자주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뭐
검사생활의 에피소드니까 별로 재미난 게 없는 것 같고. 아, 무거워지겠네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네? 그 튀김 소보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정말 이 대전역에서 그거 먹으려면은 너무 줄을 서야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 올라가기 위해서 열차 탈 때는 못 먹고 아. 이렇게 내려오면은 좀 지각을 하더라도 아, 그걸 몇 개 사서 그 먹은 기억이 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역시 우리 맛집을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워낙 뭐 대전에 그 유성이나 또 이 제가 근무했던 둔산 지역이나 아, 또는 시내 뭐 워낙 맛집들이 많은데 저는 그 선화동에 지금은 상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콩나물밥집을 많이 콩나물국밥집이요. 네.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아, 비빔밥.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전에서 우리 TV 토론하러 서울서 내려왔을 때 네. 우리 그 일행들하고 옛날에 다녔던 그 집 가게명이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선화동을 찾아가지고 네. 그 콩나물 비빔밥을 먹고 그리고 저 방송국에 갔습니다. 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선화동에 있는 콩나물 비빔밥집을 다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보님, 저 퀴즈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님, 숨듣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솔직하게 잘 모르신다고 답변 주셨는데 저희 청년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회자님 왜 네. 명곡을 숨어서 듣습니까?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요. 뭐 지금도 한 번씩 저 시간 날 때 좀 네. 기분 전환하려고 듣는 이제 휴대폰에 유튜브 갖고 듣는 노래가 네.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뭐 팝송이어갖고 아 팝송 옛날 네. 70년대 팝송인데 아 좋습니다. 하나는 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아메리칸 파이 네 노래고 하나는 그 그룹 퀸의 네 그 프레드 머큐리가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 아 보헤미안 랩소디 아마 우리 저희 네. 청년들에게도 퀸에 네. 대해서 최근에 네.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아, 계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뒤쪽에 계신 여학생분 한번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해요. 아, 첫 질문부터 굉장히 후보님께서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밭대학교의 김서영 학생님. 네, 학점이. 네.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네? 저희 때는 하여튼 졸업 평균 학점이 제 기억에는 3.0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3.0이 졸업 네. 기준이셨고요. 네. 거의 뭐 3. 그게 아마 B 학점이. 네. 뭐 네 4.5점 만점인지 네. 4.1점인지. 네. 4.0이었는지 4.4점. 뭐 근데 4.5인 학교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 4.3인가가 만점이었고 네. 한 3.7부터가 A면은 거의 B제로 B마이너스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조금 갑자기 공부를 잘 못했어요. 후보님 갑자기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뭐 정말 이거 기습 공격입니다. 네. 몇 가지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선배가 넣어준 이제 서클을 들어갔는데 그 시절이 좀 유신 말기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기가. 그 이제 서클이 해체가 됐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말, 2학년 초부터 이제 법대에서 하는 저 형사법 연구회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아, 형사법 연구회. 네. 그러고 1학년 한 2학기부터 네? 그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네. 하셨어요? 우리 단과대학 야구부를 만들어가지고 네. 야구를 몇 년 하다가 그래서 뭐 그 다른 학교나 또 서울시내 이 직장인 팀들을 좀 많이 초대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야구 시합을 하고 그리고 뭐 그 단과대학 뭐 야구대회 나가서 저희 법대가 우승한 적도 있고. 오, 우승 경력도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뭐 아마추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보다. 네, 좋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요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가슴 속에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지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저도 뭐 사표를 한번 실제로 내봤고요. 내보셨어요. 네, 제가 실행까지 옮기셨어요. 제가 검사 생활을 26년을 했는데 8년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서 1년간 그 법무법인 로펌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셨을까요? 근데 복직을 해서도 이 사표를 이렇게 품고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품고 다니셨군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저희들 그 저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면 네. 사표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그 뭐 다 저 수뇌부가 알았다고 받아 주셔갖고 사표를 안 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직서라는 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소신이나 뜻하고 달라서 그 사표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지금 하는 이걸 내가 과연 계속 하는 게 무슨 인생에 큰 의미가 있겠나 해서 또 맞습니다. 길을 전환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현재의 그 직장이 너무 이 뭐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나 또는 그 상사나 그 저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신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네. 사표를 실제로 써봤고 또 저 사표를 써서 제출은 안 했지만 이제 품고 맞습니다.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진로를 혹시 그냥 학문으로서의 그 법학은 뭐 이게 또 다른 뭐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 분야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그 법률 서적을 읽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재미있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6년간 검사를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9번 떨어지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그 연수원에 들어가서 수료할 때까지도 이게 판사 검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바깥에는 뭐 제가 천직이 뭐 검사라고 학창시절부터 그랬다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었고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뭐 80년대 변호사들이 네. 정치와 이런 뭐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변호사 하면서 그 잡지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80년대는 했었어요. 네. 잡지사. 네. 그랬고, 뭐, 이 직업은, 그니까, 26년간 했던 이 검사라는 직업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연수원 수료할 무렵에, 그럼 몇 년만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냥 경험 삼아 조금 한다고 들어온 게, 8년을 하고 또 사표 제가 임관할 때도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이 그 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거에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 검사 생활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그 계속 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열이 형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근래에 청년들끼리 아니면 젊은 사람들끼리 가볍게 사소하지만 분쟁의 소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스에 찍어 먹지도 않고 예, 볶아 드세요? 간장에 찍어 먹지. 아, 간장에 찍어 드세요? 아,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부먹 찍먹 아닌 우리 간장 찍먹으로 밝혀져. 괜찮습니다. 고춧가루하고 식초 풀고 맛을 정말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소한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 독재냐 뭐 또 우리 민주화를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거대 담론 갖고 기성세대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 간에 논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점에 가면 뭐 짜장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합니다.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 사소한 거라 그래서 뭐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각자 자기의 개성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많이 친구들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이게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검사 생활할 때도 후배들한테 정말 이 300만 원짜리 그 사기 사건을 현명하게 잘 정리하면 3천억짜리 3조짜리 경제 사건도 그 해결 방안도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아주 깊이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큰 그 토픽에 대해서도 좋은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고마워요, 성렬이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임기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차칭 킹메이커라는 그 옹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벌이고 집값을 정부가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오른 원인을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시장에 좀 맡기면서 규제도 풀고 세금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투기 세력이 장난질 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엄단해야 된다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 전체에게 이런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잘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공 주도로서 아주 임팩트 있게 공급을 하면은 저는 집값을 잡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 제가 잘 새겨서 네. 하여튼 제가 하루 그 일정에 대해서 네. 우리 많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로부터 좀 평가받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걸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금 우리 좋은 의견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주 있는 소통의 창구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도 있었고요. 요거는 아마 직접 좀 논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좀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2030 우리 청년분 여기 참석하시지 않은 모든 분들께 그냥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보면은 아까 우리 김미애 의원 얘기하셨지만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고질적인 이 저성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정한 기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기회, 이 기회를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이게 기성세대의 의무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넓은 이 기회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즐겁게 헤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신 우리 윤 후보님의 마지막 말씀 너무 와닿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 위드 성열이 형이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날짜인 대선 D-100일에 대전에 방문해주신 우리 윤 후보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청년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